자, 김태성 본부장님 오늘 바람이 분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아, 감성적인데요. 자, 바람이 분다 역시 풍력과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자, 바람 풍력 관련 뭐 어떤 모멘텀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사실 바람은 예전부터 좀 불어왔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불어오는 바람 대비 주가의 퍼포먼스가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IT 산업에 좀 가려지다 보니까 그쵸. 그동안에 이제 시장의 관심을 좀 받지 못했던 상황. 하지만 지난주 그리고 이번주 들어오면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사실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없는 그러한 좀 상황이었어요. 네. 헌데 그러한 상황 속에 지금 이 CS 윈드, CS 베어링과 같은 풍력 관련주 혹은 신재생 에너지 단에서의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긍정적으로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지수가 박스권에 갇히면서 조금 답답한 흐름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쪽은 실적을 기반으로 주가가 조금 더 지수 대비 탄력적인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뭐 풍력 다들 아실 겁니다. 뭐 탄소 배출 감축 정책 그리고 이제 그린 산업과 이제 이 시너지 효과를 좀 내면서 가장 큰 수혜주 그리고 이제 미국의 IRA 법안에 따른 또 수혜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많이 또 받을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어서 이 풍력주 아마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좀 많고 관심은 있는데 이것을 투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또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풍력주도 한 번 더 이제 시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다시 신재생 에너지 쪽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테마 순환되는 이 테마나 업종의 이 차례가 된 것인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자, 그러면 관련해서 풍력 관련 종목, 어떤 종목 김태성 본부장님 보세요? 일단은 조금 무거운 종목을 좀 제외하고 보니까 상승 탄력을 노릴 수 있는 기업이 저는 CS 베어링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굉장히 큰 폭으로 늘면서 영업이익이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좀 미국에서도 풍력 개발 단지에 공사 진행할 거다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었다가 이번에 확실하게 이제 공사가 좀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잡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2분기보다 더 나은 3분기, 4분기 혹은 내년의 실적을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네. CS 윈드가 당연히 선두겠죠. 하지만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라든지 유통 주식수 그리고 호가의 이제 물량들의 좀 부담이 있어서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변동성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CS 베어링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기업들이 품질적으로는 지금 가장 지금 선두에 서서 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보니 저는 CS 베어링의 주가 지금보다 더 높은 위치로 한번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다시 한번 박스 상단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어요. 네. 오늘도 지수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6% 넘는 지금 상승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만약 12,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그러니 최근에 형성된 박스의 하단 가격 이하로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상단을 돌파해서 17,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 한번 1차적으로 우리가 도전을 해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혹은 3분기, 4분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실적 퍼포먼스를 좀 보인다라고 하면 그 이상의 주가 밸류도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CS 베어링 풍력 관련 종목으로 최근에 어쨌든 흐름은 좋습니다. 연초부터 살펴봐도 뭐 부침은 있었지만 상승과 하락의 반복은 있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우상향하고 있으니까요. CS 베어링 저희도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서 앞으로의 주가 추이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람이 분다라는 키워드 저희가 인성희 고문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는데 인성희 고문님께서는 이쪽 신재생 에너지 풍력 쪽에 어떤 종목을 좀 보시나요? 이게 뭐 바람이 불고 베어링이 가는데 윈드가 안 가겠습니까? 네, 예, 저는 CS 윈드입니다. 네. 윈드는 내 주가가 잘 안 가요. 예, 안 가요. 안 가는데 어떻게 이쪽 찾아보니까 윈드 괜찮네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게 주가가 일단 많이 빠졌는데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최근에 장이 안 좋고 테마가 돌다 보니까 진짜 소외당한 느낌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베어링의 대주주가 윈드예요. 베어링이 좋으면 당연히 윈드도 실적이 좋아지지요. 베어링의 48% 1대 주주거든요. 네. 윈드는 글로벌 1위 풍력 타워 기업, 글로벌 1위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거고 거기에 자회사의 튼튼한 베어링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근데 폭력하면 항상 떠오르는 종목이 우리 김 이사님이 관련된지 모르겠는데 태성이라는 회사예요. 네. 네, 이 회사가 일단 싸기 때문에 개인들의 시각이 많이 가요. 그리고 거래할 때 많이 돼, 싸니까 많이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종목도 일단 개인 시각에서는 괜찮게 보인다 생각했는데 이것도 좀 계속 등락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오늘 같은 경우 좀 빠지긴 하는데 전 이제 윈드를 얘기 드렸는데 이 회사가 지난주 월요일 날 단일 네. 계약을 해요. 근데 1185억 규모인데 지난해 매출 대비 한 8.6%예요. 단일 계약을 했어요. 올해 실적 상당히 잘 나온단 말이에요. 올해 실적 어떻게 나오냐면 1분기에 영업이익이 245억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7%, 2분기에 418억, 동기 대비해서 111%. 상반기만 영업이익이 660억이 나와요. 작년 온기 영업이익이 420억이에요. 반년 만에 작년 온기를 이미 50% 이상 넘어섰단 말이에요. 올해 온기까지 가면 거의 1,500억 이상 나올 것으로 확신을 하거든요. 네. 그 정도 나오는데 주가 최근에 보면은 베어링 좀 그래도 버티는 편에 비해서는 윈드는 계속 밀려요. 거래량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거래량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는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럴 때 사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주가 많이 빠졌고 튼튼한 자회사 갖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미국이 이번에 네 번째 해상 풍력 단지를 건설을 하는데 이게 레볼루션 윈드라고 동부 지역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풍력 단지를 계속 조성을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서프라이즈 윈드라는 것도 곧 허가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풍력단지를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규모가 크단 말이에요. 글로벌 1위 기업이에요. 충분히 거기에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니라도 실적이 좋은데 그거 연결하면 실적은 더 좋아지겠죠. 주가는 빠졌어요. 지금은 살 때다 생각이 들고 최근에 리포트가 서서히 나오는데 목표가를 10만 원 이상으로 보고 14만 원까지도 보더라고요. 현재 가격이 6만 4천 원대예요. 전 개인적으로 전고점 한 6만 원대, 9만 원대 까지 보고 매매를 하는데 이게 이동 평균선 60이동 평균선이 저항으로 자리 잡 좀 나올 것 같아. 이게 한 7만 5천 원에서 좀 내려오고 있거든. 7만 네. 7천 원에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때에서 한번 플랫폼이 형성될 것 같아. 눌림목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올라가면은 한 9만 원까지 목표가는 제가 보기엔 충분히 기간은 좀 길겠지만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